이건 사실 과거에 입찰했던 거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죠. 제가 그거를 화이트 같은 걸로 지운 거예요. 여러분들 입찰표 써보라고. 자, 한번 해볼까요? 부평에 다운타운 11 빌딩이래. 어딘지 몰라 그냥. 여러분 맞춰서 할게요. 그럼 몇 층이에요? 2층이래요. 용도는? 상가래요. 면적은? 118평이래요. 가격은 9억 7천이 감정가고 3억 3,500이 최저가예요. 그리고 4억 3,500만원에 6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됐네요. 됐죠? 자, 이거 입찰하신 분. 혹시 이거 눌렀어요? 이었다, 본인이. 아, 좋아요. 오늘 낙찰자가 생기셨어요. 자, 이게 다예요. 막 걷어서 검사하지 않아요. 그냥 써보시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운타운 11 2층이고요. 118평의 상가고요. 9억에서 3억 떨어져서 4억이 됐어요. 이거 입찰하신 분. 자, 다운타운 11이에요. 그죠? 용도 뭐예요? 상가예요. 118평이에요. 아까 건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리고 6명 들어왔죠? 그죠? 얘는 한 번 더 떨어지지도 않고 20명 들어왔죠? 7억이죠? 저번 최저가보다 더 넘겼어. 왜 그럴까요? 아까 그건 공실이고 이거는 월세가 나온다고 적혀있는데 허위월세예요. 허위월세.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안 오셨는데 지금 뭐 우리가 작전을 짜.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 더럽게 안 나가. 팔리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버거킹이 나갔어. 나가갖고 내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끼리 작전을 짜는 거야. 사실 이렇게 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하면 안 돼. 원래는 짜고 600만원에 여러분들 임차인으로 써. 사실 아는 사람이지. 그냥 그 경매 넣어버려. 600만원인 줄 알고 들어온다고. 자, 아까 그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2천만원 나온대. 2천만원. 여기는 공실 아니면 다행인 곳이에요. 여기 지금 뭐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콜라텍 쓰고 있어. 입장료 3,000원 받아요. 내가 갈리니까 20년 후에 오라더만. 넌 입장이 안 된대. 그래도 들어갔지. 콜라 한 잔 먹고 나오겠다고. 그랬더니 뭐 다 대여섯 명 있더라고. 근데 2,000원을 내? 하여튼 이게 이게 지금 경매시장의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아까 그 법조 빌딩하고 똑같은 예죠. 하나는 20몇 명이나 들어오고 하나는 유찰된 사례. 이것도 유찰되고 6명이 들어왔고 하나는 4억.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7억이고 이렇게 하면 4억이라고. 내가 무슨 30억 40억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억짜리도 3억이 차이가 나.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고. 뭐 권리상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높게 나오거나 시세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비싸게 내거나 입찰자가 많거나 여러분이 안 돼야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싸게 받고 수익률이 잘 나온다. 이게 오늘 진정한 하나의 이 여러분들이 입찰을 써본 예입니다. 하나는 4억 하나는 7억. 물건은 똑같아. 오히려 공실인 건 명도할 필요가 없잖아. 더 좋아. 더 좋은 게 4억. 더 나쁜 건 7억. 유치원이야, 유치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경매하시면 안 된다.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듯이 임대 현황 조사서도 시세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시세 파악을 해서 그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 상가를 매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고 와. 특히 부천학원에서. 왜 들고 올까? 2000이나 나오니까.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야? 가봤어요? 조사해봤어요? 그렇지. 아직 가보진 않았대.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건또 똑같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게 공실이나 뭐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와갖고 부원장 이거 500이나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은 비어 있지만, 지금은 1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여볼까? 사장님이 미쳤어요인데 유치권이 있어. 그럼 또덜 들어오겠죠? 시세 파악을 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 갔는데 그게 시세 파악까지 하고 왔는데 유치권까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포기하겠죠? 그게 그 다음 절차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싸거나 빈 상가, 안 나오는 상가 조사하셔가지고 상가 낙찰 받아서 저번 마지막 멘트랑 똑같네요. 모두 다 놀고 먹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